지금은 8시 28분이고 푸엔테라레이나에서 에스테야까지 19km 갑니다. 가볼게요. 안녕. 하나 살까 은경아? 좋아요. 올라. 올라. 우리 오늘 몇 첫날이지? 오늘 넷째 날? 첫째 날이야. 첫째 날. 이제 시작했어.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. 시작이 안 돼가지고 여기 오는데 웬 까미노! 왕이 만들어준 다리라니까. 아~ 그래서 여기가 푸엔테레레이나 푸엔테 de los peregrinos erones en lluvia. 아니 뭔가 아기끼니까 천국 가는. 그러게. 오, 분위기가. 그죠. 분위기 좋다. 오. 좀 오르막이긴 한데 2시간도 안 됐는데 죽을 것 같네. 힘들다. 은경아 힘들어? 아니요, 저 안 힘들어요. 그래? 좀 헉헉거리는 것 같은데? 아, 제가 원래 시술이 커가지고. 그래, 나도 그런 것 같았어. 왜 이렇게 오르막길이 끊이지 않죠? 언제 내리막길인 거죠? 그래,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. 자, 이렇게 식수 먹는 데가 있어요. 여기에 못 먹는 데는 노 포타블레 그렇게 써 있고, 먹을 수 있는 데는 아무 말도 안 써 있거나 아구아 포타블이라고 써 있습니다. 에스테야 16km 남았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포도밭이 시작되고 있네요. 와, 포도밭 와인 먹고 싶네. 어제 저녁에 사람들이랑 먹으려고 와인을 한 병 샀는데 다들 지쳐가지고 그냥 자는 바람에 내 아까운 3유로짜리 와인을 못 먹고 알베르게에 두고 왔어요. 안타깝다 내 와인. 그 조카 일이 속도가 걷는 속도가 느려서요 제일 뒤에 처졌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같이 걸어주려고 천천히 같이 걸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동생하고 조카 이는 휙 가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죠. 그래서 뭔가 바나 식당이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서 먹어라. 겨울 까미노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바나 식당이 다 닫아서 이렇게 점심을 쫄쫄 굶고 저녁 아침도 굶고 걸을 때가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네, 왜냐면 이렇게 안 먹고 걷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한 일주일 가잖아요. 그냥 간단한 감기라도. 알베르게에 있어야 되는데 공용 숙소에서 콜록콜록거리고 훌쩍거리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뭐 식당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서 뭔가 먹어야 되고, 바나 식당이나 사용법 같은 것들을 좀 잘
유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날빼야까지 12.8km 남았습니다. 아무 저 멀리 스위스 친구들 둘하고 한국 친구 하나가 가는데 내내 뒤쳐져 있다가 겁나 빨리 가네요. 우리 몰래 지들끼리 고기 먹었나 봐요. 점심에 고기를 안 먹으면 저렇게 빨리 걸을 수가 없어. 지난번에는 안토니오라고 하는 스페인 애랑 걸었거든? 걔랑 얘기하면서 걸었는데 그래서 얘기한 것만 생각나고 풍경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. 두 번 걸어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록새록 신선하긴 하네. 여기가 아마 여기 넘어가면 저 위에 또 오르막이 나올 거야. 밥이 있대. 식당 같은 게 있어. 야호! 갈림길이 나왔는데요. 이쪽이 순례길입니다. 짜잔. 로르카라는 마을을 거쳐서 오늘은 에스테야까지 갑니다. 지금 옛날에 갔던 에스테야가 이게 에스테야인가 저게 에스테야인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아마 뭐 도착해보면 알겠죠. 아, 배가 고파요. 중간에 식당이 없어요 이제. 망했어. 여기는 로르카라는 마을이고요. 여기에 샘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있죠. 아구아노드라 따다. 그러면 이건 먹으면 안 돼. 스페인 시골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표지판이 굉장히 많거든요. 세벤데, 세 에킬라르 뭐 이런 게 많은데 판다는 뜻입니다. 판매 중. 뭔가 윈도우 바탕 화면 같은 배경이 나왔네요. 6.3밖에 안 남았어. 이제 다 온 거나 마찬가지야. 여기에 이런 분이 이런 걸 남겼네요. 사랑합니다. 찍고 있어? 예. 힘들어 죽겠다. 별로 안 남았어요. 화이팅. 그냥 덜 힘들어. 뭐가 제일 먹고 싶다고 지금? 해산물이요. 짬뽕 먹고 싶어요. 짬뽕? 네. 거기 안에 들어있는 새우가 되게 맛있는데. 오징어도 맛있지. 그렇죠. 칼집 착착착 돼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벌어진 오징어. 야. 거기 국물 한 스푼 먹으면 오우씨 밥도 말아 먹어야죠. 어, 면도 먹고 밥도 먹고. 아니, 그리고 사이드로 탕수육은 꼭 시켜야 되는데. 탕수육 구워 먹어 찍어 먹어? 저는 찍어 먹어요. 아, 찍어 먹어야지. 네. 그걸 찍어 먹어야 돼. 어떻게 그걸 부어 먹어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인간적으로 안 돼.
구먹파가 좀 분노할 수도 있긴 한데. 그럼 나 내알바. 내알바 아니지. 분노하든지 말든지. 종훈이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. 오빠 왜 여기 전기선은 흰색이야? 하몽 샌드위치입니다. 스타디오 대 하몽. 맛있는 거. 제가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이 하몽이 여기서는 굉장히 싸요. 한국은 미친 듯이 비싼데 정말 하몽은 여기하고 스페인하고 한국하고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, 가격.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이제 처음 먹는 거예요. 사실 뭐 간식은 많이 먹었는데 밥은 처음 먹는 겁니다. 아주 그냥 꿀맛이네요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잠면 토르티아 대 어쩌고저쩌고 토리초. 토리초. 토리소. 토리소. 동생에게 제가 그랬거든요. 그 온 이 순례길에서는 뭔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. 빠든 식당이든.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이 숙기가 없어요. 숙기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고 처음 스페인 와가지고 이렇게 막 위축된 상태잖아요. 그래서 걷다가 한 두세 시쯤에 바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그냥 간 거예요. 빨리 가서 거기 도착해서 뭐 먹자. 그래서 갔는데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안 먹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. 우리 오면 같이 먹어야지.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. 그래서 점심도 굶고 3시, 4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는데 게다가 알베르게도 체크인을 혼자 안 하고 저희 올 때까지 계속 또 기다린 거예요. 그래서 막 속옷 같은 게 젖어 있는데 땀에 젖어 있는데 그거를 안 씻고 한두 시간을 계속 기다리니까 감기에 걸렸어요. 하, 좋지 않습니다. 네, 동생님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은 겨울 카미노에 오시면 꼭 바나 식당 같은 게 나오면 들어가서 요기를 하고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. 네, 스페인의 커피 굉장히 쌉니다. 2유로? 네, 1유로, 2유로? 1유로는 없는 것 같아요. 2유로, 3유로? 네, 3유로는 없는 것 같아요. 2유로 정도 하니까 꼭 뭔가 따뜻한 거 드시고 뭐 토르티아나 보카디오 샌드위치나 뭐 뭐라도 빵이라도 한 조각 드시고 힘을 내서 가셔야지 안 아픕니다.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날씨도 꾸물꾸물해졌어요. 아, 지금 한 4시쯤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뭔가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려고 그러고 있어요. 힘내야지. 네, 걷다가 다시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쭉 들어가. 됐어. 자, 그러면 건강한 부엔카미노 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.